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 일러스트 작가 박지현이고요. 온기 가득한 순간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동양화 작가입니다. 네, 처음 갑니다. BMG는 아무래도 모두 다 함께 이제 어우러서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 저는 조금 쓸쓸한 곳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첫 느낌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아서 더 그런 거이긴 했지만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만큼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공간이라 오히려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국립수목원 DMG 산림생물자원보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종빈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산림에서 이제 분포하고 있는 이런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이제 어떠한 식물이 분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식생구조를 이제 띄고 있는지 그런 걸 분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우리나라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립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용립은 람사르 협약에 우리나라의 1호로 등록된 습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습원 중에서 유일한 고층 습원이 되겠습니다. 1966년에 이제 그 저희 비무장지대 학술 생태계 조사의 일원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요. 그 뒤로 이제 군부대가 여기 주둔을 하면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되었다가 77년도에 람사르 협약에 등록이 되면서 이제 그 보전 가치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여러 복구 공사를 하고 이제 생태적으로 이제 중요하다는 가치를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탄층이라는 것은 이제 고층 습원에만 이렇게 발달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이탄층이라는 것은 식물이 이렇게 썩지 않고 미생물 분해 작용이 이제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그런 층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 용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온도가 낮고 그리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의 분해 작용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런 이탄층에 이제 여러 탄소 저장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뛰어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면서 봤을 때도 전혀 생각 그런 전쟁의 흔적이라든지 뭐 이런 전쟁이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났던 공간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일단 지금은 다 평화롭게 이제 주민들도 살고 있고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그냥 되게 번잡한 도시와는 달리 굉장히 평화로워 보였는데 그런 곳이 옛날에 엄청난 전쟁을 겪었다고 하니 조금 더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디엠지는 70여 년간 이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이제 보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엠지는 이제 저희가 보전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후대에 이제 고스란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또 식물과 어떠한 지형에 이런 산림이 분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70여 년 동안 이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인위적인 이런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방지를 해서 이제 보전을 잘 해 나가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제목은 낡고 고요한 기억들이 따뜻한 숲을 이루다예요. 그 의미는 DMZ라는 곳이 굉장히 오랜 6.25 격전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오래전에 굉장한 일이 일어났던 공간인데 그 공간은 지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공간에 갔다 와서도 그렇고 가서도 그렇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들과 여기를 다시 오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반대로 이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이렇게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식물들과 생물들이 각자 다 고요하게 지내고 있지만 굉장히 낡고 고요한 곳에서 그들이 따뜻하게 숲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일단 보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왜 중요한지 이걸 왜 보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가치를 일깨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알려지게 되면은 훼손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인간이 방문함으로써 결국 훼손이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보전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름의 흐름을 정말 오래간만에 느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멈춰있는 것 같은 시간 속에 제가 오랜만에 이런 저만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요하다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 와서 굉장히 풍부한 생명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개구리도 엄청 많이 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척박한 환경일 수 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모든 생물들은 다 자기만의 리듬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이런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DMZ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양구 산양 사양로로 증식보건센터 센터장 조재훈입니다. 산양은 생태적으로 겨울철이 되면 고지에서 저지로 좀 이동을 합니다. 저지대로 내려온다면 행동 반경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먹이가 그에 따라서 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천연기념물인 산양은 우리나라에 한 천여 개체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양구 지역이나 국내에서도 크게 한 네 지역에서만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먹이를 줌으로써 개체들이 안정적인 개체군을 유지하고 나아가 애들이 계속 번식하고 이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보호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먹이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놓을까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입니다. 다리 한쪽이 스프링과 연결된 쇠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최근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엔 올무에 걸린 천연기념물 산양이 6마리 들어왔는데 환경부는 이 중 2마리만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포획트랩에 걸린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저희 양구 산양 사양로로 증식 보건센터에서는요, 일단 양구에 있는 산양 사양로를 증식 보건하는 일을 하는데 막연하게 이제 보건이나 증식을 한다고 보면 그 키우는 것만이지 생각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구조,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페이퍼에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논문, 그 다음에
산양이 양구의 그 동물입니다. 상징 동물이라 양구의 홍보, 관광 이런 것까지도 저희 이제 센터에서 다 지원이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양구 산양 사양로로 증식 보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재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쪽에서 근무를 시작한 거는 한 12년 정도, 13년 정도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장 다니면서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시설에서도 관리하는 사냥들이 또 있다 보니까 사냥은 뭐 매일같이 보죠. 양구 북쪽으로 보면 DMZ 쪽에 제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냥을 이 북쪽으로 해서 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유스럽게 들여다닐 수 있어서 조사하는 구역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생태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우리 지리적으로도 양구 이 DMZ 쪽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근처에서 사냥이 잘 산다는 것은 이쪽 DMZ 생태계랑 양구 생태계가 가장 북쪽에서 건강하다는 것을 그 증명해 준 지표거든요. 오우,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하늘 다람쥐가 있어. 새끼도 잘 안 찍혔겠는데? 배설물을 확인을 해야 되겠어. 청성 모구에, 고라니, 사냥. 어이, 새끼다. 나왔다. 노루도 있고. 말랐는데, 얘는? 왜 이렇게 다리가 길어해? 저희 오기 직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 맞죠? 벌점이 있었어. 산에서 사냥이 살려면 숲이 사냥을 머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냥이 사는 곳은 그 숲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그런 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냥이 살 수 있는 숲, 살 수 없는 숲은 그 눈으로도 금방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 숲에 사냥이 산다는 그 자체는 그 지역이 서식지가 안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서울 인근이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자연 생태계가 한 부분만 이렇게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다 시내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빛공해, 뭐 소음공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야생 동물들이 상당히 극소수.
뭐 국가 차원에서는 일단 멧돼지의 질병 전파를 뭐 차단하기 위해서 최대한 포획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방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돼지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 사냥도 들어가서 다치고 뭐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뭐 고라니, 노루, 다른 포유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다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역 울타리를 엄청나게 많이 친 상태예요. 아, 나는 원래 저쪽 가서 주 먹이 활동을 하던 지역이라서 저기를 꼭 가야만 하는데 하루아침에 차단이 돼버리니 먹이 활동을 할 때가 없네. 그럼 다른 데를 찾아 또 이동을 해야겠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할이 돼요. 당연히 사람이 개입하는 거는 보전, 보원까지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개체군이 된 우리가 말하는 보호는 100개체 이상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빠지고 사람은 개입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위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생태계가 돌아가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돌아갔어요. 예, 돌아갔는데 문제는 그전에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서식처가 안정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다 개발이 됐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서식처를 저희가 이제 확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구역, 보존구역을 정해줘서 얘들이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사람들, 이거를 하는 분들의 마지막 숙제가 그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산에 지금 들어온 이 자리도 이 주인은 지금 저는 항상 사냥의 땅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산에 갔을 때는 그 주인한테 그런 예의를 지키는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게 그 동물들이랑 교감을 하면서 그 자연을 즐기고 그 다음에 공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물을 볼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는 캘리그라피 작가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엄청 풍요로운 자연적인 느낌을 느껴요. 그러니까 되게 울창하고 그런 뭔가 이렇게 보존된 숲이 잘 가꿔져 있고 그리고 되게 멀리 이렇게 북한이 보이니까 묘한 그런 기분도 들고 가깝고도 먼 느낌? 그런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정성원입니다. DMZ는 뭐 문자 그대로 비무장지대니까 그거는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 거고 DMZ 이론이라고 그러면 DMZ 좁은 의미의 DMZ 비무장지대와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는 민북지역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접경지역 이걸 다 합쳐서 DMZ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DMZ 이론에 있는 거고 좁게 보면 이제 접경지역에 있습니다. 강원도 산림 가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냥 단순히 뭐 목재를 공급하고 이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 산이 있어야 모든 생물이 우거 거기 서식해 살 수 있는 거고 또 산이 있어야 그게 물을 머금고 있어서 사시사철 늘 물을 내주니까 이제 그 우리가 맑은 물을 늘 먹을 수 있는 거. 또 산에 부식토가 있고 부요토가 있어야 농토가 사실은 윤택해지고 고성어구 양구는 DMZ와 백두대간이 겹친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 생태축이 두 개가 겹친 곳은 정말 이쪽의 숲을 잘 보존하고 복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고 그 후에 통일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는 대개 분단 상태가 이제 오래되고 급하니까 먼저 통일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평화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생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튼튼하게 제대로 올려면 생명, 평화, 통일의 예, 그런 토대를 쌓아가야 될 겁니다. 좋은 숲에 들어가서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불을 태워가지고 전부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생각 없이 야 대단하구나. 자연의 섭리, 자연의 위대함, 생명의 그런 그 그윽함 그런 걸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차원 이렇게 높은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소리 없이 해주기 때문에 그 숲의 가치라는 건 우리가
우리 생각은 넘는 거지요. 저희 세대는 아마도 특히 정말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전쟁이라는 거를 본 적도 없고, 저는 북한이 그래서 그냥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다, 뭐 우리나라랑 통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인정해주고, 우리도 우리대로 인정하고 서로 교류하고 자유롭게 교류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가 간의 평화협정을 맺어도 한 군데서 그냥 깨버린 것만이에요. 근데 생명의 질서는 깨지면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생명의 질서는 안 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평화도,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생명 공동체를 어떻게 튼튼히 만드느냐에 그 평화가 얼마만큼 튼튼할 거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평화 생명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금강산 관광이 이제 시작됐었거든요. 그 소 막 천 마리 이렇게 넘어가면서 TV로만 이제 봤었는데, 못 가봤죠. 그 100만 명이 이제 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 100만 명에는 들지 못해서 못 가봤는데, 이렇게 그 전시를 보니까 진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사진이랑 작품들을 보는데, 아,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되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한테 절실한 건 남북의 평화, 산업의 평화, 교육 현장의 평화, 이렇게 절실하죠. 가정 공동체의 평화, 그게 나와 너의 평화입니다. 내 진정한 평화는 인간과 자연의 평화입니다. 그게 평화, 그 세 개가 합쳐진 게 제가 보기엔 생명의 숲이고 평화의 숲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 명상을 전파하고 있는 이너피스트 허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번부터 엄청 와보고 싶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앞쪽에 오기만 하고 이 안에 들어온 거는 처음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웅장하고 크다고 해야 되나? 제가 느끼던 그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양양에서 소설 쓰는 이경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설악 골짜기 한 해발 500에서 700 사이에서 화전을 이루어서 살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 유년기에 그 산촌, 산, 계곡, 골짜기, 숲의 모든 그 체험이라든가 기억이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언어로는 산의 가치를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내 고향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은 설악산 줄기를 멀리 혹은 가까이 두고 있는 고장이었고 그 산으로부터 바람은 사소한 것에도 걸리지 않고 거침없이 호쾌하게 불어서 푸르고 너른 동해로 휘몰아 내려왔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뭐 남대천에서 목욕을 한다든가 저 수산리 해수욕장을 가서 해수욕을 한다든가 이럴 때 늘 쳐다보면 대청봉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말없이 그 저의 유년에 그 행복했던 것, 유년에 평화로웠던 그 남설악 골짜기에 그런 것들이 저를 되살려내준다는 그런 거를 제가 느끼는데 이거는 사실 체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산으로 가는 일이 버릇처럼 됐는데 한동안이 지난 후에 깨달았다. 내게 산은 정신치료와 같다는 걸. 아주 많은 혼란들은 산으로 오르고 내리는 동안 저절로 정화되곤 했다. 산의 순수, 그 있음 그대로인 정기만이 복잡하고 길을 잃은 인간 중심의 문명 생활에서 생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이 즈음에 내 믿음이 됐다.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변화도 빠르고 유행도 빠르고 그리고 그 속에 얽혀있는 인간관계들 어떤 관계들 속에서도 굉장히 복잡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극복해야 하는 것들, 부딪힘들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기도 하고 어떤 현대사회의 어떤 흐름, 이 분위기들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삶에서 뭐 그 흔들릴 때라든가, 뭔가 풀리지 않을 때라든가, 헤맬 때, 이럴 때, 산에 가면 산이 뭔가 말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다 그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 틈으로 그 불행이라든가 뭐 억울함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스며서 되는데, 이 산에 가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산에 가면 아 너무 공평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하는 거예요. 저도 프로그램들 진행하면 숲, 이렇게 산, 이렇게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가까운 곳에 많이 와요. 그냥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뭐 숲의 냄새, 그리고 뭐 새소리, 어떤 보이는 시각적인 자연, 이런 것들이 주는 힘이 자연스럽게 도시 속에 나와 분리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그대로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나를 감싸주는 어떤 자연의 힘이라던가 따뜻함, 그리고 그런 강한 이 친구들이 가진 생명력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명상이라는 것, 뭐 단지 앉아서 눈을 감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뭐 산에 온다거나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단순히 할 수 있는 어떤 생활 명상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내가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또는 손을 살짝 나무에 대고 한번 자연을 느껴보세요. 이런 단순한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을 되게 쉽게 1초 만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자체가 주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굳이 싱잉볼을 활용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새소리 아니면 흘러가는 물소리 아니면 정말 지나가는 윙윙거리는 뭐 벌레들 소리까지도 그것조차도 어떤 명상의 한 굉장히 좋은 사운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나는 산도 혼자 가는 걸 좋아했다. 혼자 가면서 산과 오롯이 조우하는 시간. 새 속의 먼지에 구르고 구른 정신을 샅샅이 씻어내는 시간은 혼자일 때 가능했다. 산길의 모든 것. 사시사철 한시도 같은 표정이 아닌 산의 모든 생명들. 산이 죽지 않기를 바란다. 뭔가 계속 흔들리는 그 사람들의 삶, 삶의 조건, 삶의 태도, 인간들의 삶에 요구하는 제도 이런 것들로부터 산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괜찮아. 산이 있잖아. 산을 믿어. 이런 산의 소리를 듣는 그러면 산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산으로부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겸손하게 진지하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